안녕하세요, 소소영입니다. 오랜만이 아니고 항상 이제 최근에 들어서 소민영 리뷰를 많이 했어요. 네, 쇼츠 영상이 200조회수를 좀 넘었더라고요. 갑자기 확 떠서. 네, 확실히 경야가 좀 이쁘긴 했어요. 그 날개 다니는 인형. 네, 오늘은 경야는 좀 비싼 인형이에요. 사실 원가는 이렇게 저렴한 걸로 하는데 구하기가 힘들어서 중국에서 데리고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중국 인형이 아니고 이제 이름이 없는 무속성 인형을 리뷰할 거예요. 저희 회사 근처에 인형을, 원래 옷가게인데 인형을 최근에 좀 팔기 시작한, 예전부터 팔긴 팔았는데 잘 안 나가던 인형 말고 무속성 인형을 갖고 왔더라고요. 크기는 15cm인 것 같아요. 20cm는 아닌 것 같고 좀 작아요, 다른 애들보다. 그 전에 작은 단어가 20cm였거든요. 근데 얘는 한 15cm 되는 것 같고요. 세 개를 가져왔는데, 세 개가 다 진짜 놀라시면 안 되시는 게, 2,000원, 1,000원, 1,000원, 4,000원입니다. 세 개인데. 대박이죠. 우리 소민형 갖고 살려면 막 최소가 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 구름이가 되게 귀엽고 이쁘거든요. 오타도도 솔직히 귀엽고 깜찍하고 이뻐가지고, 우리 구름이가 진짜 이쁘긴 이뻐요. 귀엽죠? 마스코트가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처음 소개해드린 인형은 1,000원짜리 인형부터 소개시켜드릴게요. 1,000원짜리 인형은 요 획? 약간 얼굴이 까매 갈색인데 지금 빛 비춰서 그런 거 좀 까만색 비슷하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여기 리본이 달려있어요, 머리 끝에. 그리고 새까맣게 고민했는데 적색이랑 눈이 일단 너무 예쁘고요. 보라색이랑 적색 섞여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자 1,000원짜리 치곤 자수도 엄청 예쁘게 박혀있고 머리도 되게 디테일해요. 끔찍하죠. 그리고 전 이제 항상 인형들이 이렇게 슥슥 피부는 없어요. 당연히 송깅이라 뼈깅은 기대를 안 했어요, 1,000원짜리라. 항상 그 송깅 사면은 근데 귀가 사람 귀가 약간 요정귀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데, 근데 요정인가 봐. 귀엽다, 엘프 느낌? 근데 항상 이제 하얀색 얼굴만 갖고 있는 애만 샀다가 갈색, 검은색 이런 애를 사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아 유니크하고 귀여운데 싶어서 1,000원짜리 인형 사왔거든요. 근데 은발이야 되죠. 되게 이뻐요. 실제로 보면 더 이뻐. 근데 왜 구름이처럼 이렇게 하얀색만 사다가 까만 피부도 은근 매력적이야. 근데 이제 옷을 입혀야겠죠. 제가 인형 옷이 지금 많이 없어요. 돈이 요새 없어가지고 전에 주문한 건 다 입혀놨어요. 다른 인형을 제가 많이 샀어가지고 소민형이 집에 많아서 인형 옷을 다 입혀놨더니 아이고 옷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있는 옷을 입혀야 되는데 머리띠과 같이 고민을 좀 해보죠. 됐다. 인형의 옷을 입혀줍시다. 무슨 옷을 입힐까요? 아밤 인형. 전에 그 곰, 호랑이 입혀줬던 옷인데 얘한테 잘 어울릴까? 노란색 옷이라 이 검은 바지에는 안 어울릴 것 같거든요. 어울리려나? 한번 입혀볼까? 대충 대보기만 할까요, 몸에?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아. 그리고 모자라도 씌워줄까요? 리본? 리본 왕리본? 모자? 모자도 별로일 것 같고 왕리본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게 고정이 안 되는 게 짜증이 나요. 이 왕리본 어울리는 소민형 찾아요. 제가 찾고 싶어. 진짜 어울리는 데가 하나도 없어. 자꾸 떨어지고 짜증나게 막 계속 떨어져요. 오늘 좀 짜증나. 어? 이거 자석이야? 어? 자석이 심지어 자석이야. 대박. 내가 양관리 되는지 몰랐어. 이게 1,000원인데 이렇게 퀄리티가 좋아? 이렇게 하면 남자 인형이 돼버려. 아, 난 이거 항상 양갈래 붙어있는 줄 알았어. 갑자기 남자 인형이 됐는데요? 아, 근데 속눈썹이 있어갖고 여자 인형이 티가 나긴 한다. 근데 뭔가 남자라고 우겨도 될 것 같아. 하여튼, 머리 이렇게, 나도 되게 세요, 생각보다. 대박. 그쵸? 하여튼, 인형은 머리를 해볼게요. 다른 인형도 그럼 자석 있네. 오, 잘 어울린다. 나의 보는 눈. 내가 지금 보는 눈이 좀 있어.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또 잘 어울려. 오, 잘 어울리게 잘 어울리네. 1,000원짜리 인형을 리뷰를 좀 해봤고요. 다음 인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롱. 보자. 다음 인형은 어떤 인형이냐면, 인형 볼 곳이 요새 뭐 많이 없다. 와라밤. 그래도 1,000원짜리 인형인데요. 남자 인형입니다. 제가 남자 인형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여자 인형이 더 많아. 아닌가? 아, 더 많나? 세레나도 더 남자인가? 어쨌든, 꽤 많긴 한데, 난 여자 인형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남자 인형 갖고 왔고요. 천원이에요. 근데 흑인 피부, 흑인 흑색의 피부, 흑색 인형 피부.
약간 좀더 까만색인 것 같아. 약간 그 약간 원, 누나 동생 느낌이거든요. 기억은 약간 쌍둥이 같은 느낌? 쌍둥이라기보다는 형 남매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귀엽죠? 얘가 좀더 까매요. 근데 약간 그 쿠키 그 쿠키런 할때 까만색 쿠키 커피 에스프레소 쿠키였나? 모르겠어.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커피 맛 쿠키? 뭐 그건 느낌. 얘가 좀더 까매요. 되게 잘 어울려서 두개 사온 건데 마음에 들어요. 가족이라 무게도 안 믿어주겠다. 사실 인형에 족보가 없는데 어쨌든 이거 인형을 갖고 왔고요. 이 시트 느낌으로 꾸며주면 되게 예쁠 것 같거든요. 조리 장식에다가 약간 천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집트 느낌으로 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코드가 좀 오똑하고 이 이빨도 되게 귀엽고 오, 심지어 오드아이에다가 흉깅이라서 뼈깅까지는 기대 안 했는데 F가 아니라 그냥 인간기거든요. 근데 귀는 고양이기 대박. 그래서 1,000원짜리를 갖고 왔는데 크기는 15깅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20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귀엽죠? 깜찍해. 난 만족스러운데? 엉덩이 빵비 옷을 한번 입혀볼까요? 근데 약간 이집트 느낌으로 입혀보고 싶은데 지금은 옷이 없어가지고 어린이 옷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게 20cm 이상 되나 애들 옷이라 맞을려나 모르겠나 해서 입혀봤는데 크기 좀 줄여볼까요? 오비 느낌? 오비 도녀 느낌인데 뭔가 안 어울리는데? 안 어울려. 사이즈가 안 맞아. 약간 어울리는 것 같지만 약간 이집트 느낌으로 꾸며줘야 예쁠 것 같아요. 탈락. 네, 1,000원짜리에서 2,000원짜리 인형을 리뷰해봤고요. 두 개 합쳐서. 그리고 아 이거는 인형 이거 입혀주면 예쁠래나? 귀여울까 한번 해볼까요? 근데 얘는 고양이기라 사실 고민하기 좀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형은 조금 더 비싸요. 2,000원짜리 인형이거든요. 합쳐 4,000원입니다. 제가 리뷰를 해보면 머리가 다르다. 대박이죠. 완전 그 머릿결이 엄청 좋고 이뻐요. 뒷모습만 봐도 이미 미인이에요. 작은 단어, 심지어 작은 단어 최근에 산 거잖아요. 그거보다 머릿결이 더 좋아요. 가발깅인데 진짜 대박이야. 그래서 가발 망토 씌워져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안에 자도 되고 촘촘히 박혀있고 2,000원짜리 퀄리티가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인형을 많이 만져본 사람으로서 이게 가발이 대박이에요. 이거 식모 같은 거 바뀌어도 대박일 것 같지 않아요? 이 무게만 벗겨놓고 다른 인형을 붙여도 될 것 같아. 머리를 잘 씹어주셔서 심지어 꽁꽁. 은발이에요, 은발. 대박. 이거 완전 부드러워. 이거? 얼굴 살짝 보였는데, 짜잔. 얼굴은 좀 솔직히 제 스타일은 아니긴 해요. 파란색 눈에? 근데 그다지 전 좀 이쁘고요. 하트도 있어요. 토끼 입이 좀 마음에 들어요. 이런 입이 귀엽거든요. 네, 머리 스타일이 약간 생머리 느낌이잖아요. 앞머리가 좀 길어요, 보면은. 앞머리 안 잘라서 제 스타일이 아닌 걸 수도 있는데 앞머리를 좀 잘라주면은 눈이 안 가려져서 예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는 머리를 좀 잘라주면 위에 머리를 좀 자르겠습니다. 지금 자를 대고 자르는 게 아니라서 정확하진 않은데 인형 가발이나 코스프레 옛날에 잠깐 석고 같은 거 가고 싶어서 가발 좀 손질했었던 사람이라 대충 보고 눈대중으로 자르고 있는데 눈 좀 거이게끔 자르고 있는 거라 사실 기장이 정확하진 않아도 눈만 안 가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카메라 안 켜고 혼자 자르려다가 그냥 보이는 상태로 자르고 밑에 강한 가발 이거 숱 어떻게 나중에 바로 들어오지는 거지 뭐 바닥이.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미인으로 잘라놨어요. 더 예쁘지 않아요? 머리 자르니까 확실히 예쁘죠? 앞머리를 역시 잘라야 돼. 근데 우리 작은 단어는 저게 매력이라 해서 입을 안 잘라줬는데 긴 머리가. 네, 손질까지 가발 손질까지 해서 조금 잔머리가 너무 균일하게 안 잘려도 좀 별로긴 한데 그래도 눈이 보이게끔 하는 게 매력적이라 생각이 들어가지고 착 했습니다. 귀엽죠? 정성에서 되게 꼼꼼히 그래서 사랑스러운 인형이 완성됐습니다. 약간 여기가 좀 포인트인 것 같아. 귀여운 포인트 여기도 그런데 히메컷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여기 앞머리가 진짜 예쁘다. 히메코라고 하나? 그 기억이 안 나. 네, 공주님 거. 귀엽다. 얼굴 마음에 안 든다고 했던 거 취소. 눈 보이니까 예쁘네. 약간 회색머리 인형 갖고 싶었었는데 아, 나는 오늘 또 2년차 이렇게 팔아가지고 얘가 2,000원이면 가발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가발기입니다.
되게 이뻐. 저는 이 정도면 마음에 듭니다. 여기가 좀 긴데? 조금만 더 자를까? 욕심내서. 욕심내서 망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길이가 좀 애매해가지고 조금만 더 잘라줄게. 아, 손이 피 묻은 아니구나. 됐어. 조금만 더 자르렀어. 근데 너무 조금 더듬어서 왜 티가 안 나서 다행이죠? 얘도 옷을 입히고 싶은데 노란 옷은 안 어울릴 것 같고요. 그 곰 머리 한번 해주겠습니다.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얘는 잘 어울릴 것 같아. 머리 이렇게 펴시면 되게 예뻐요. 뭔가 얘는 잘 어울릴 것 같아. 안 어울리는 애들밖에 없었는데 잘 어울린다 생각보다. 해줄게요. 뭐. 해줄게요. 해줄게가 아니라. 야. 따라밤. 아이고, 아이고. 잘 어울려 생각보다. 내 머리를 조금 밖으로 꺼내줘야 될 것 같아. 귀엽긴 귀여운데 머리를 이렇게 꺼내줘야 될 것 같아. 이름이 없는 애들인데도 너무 귀엽고 이뻐가지고. 사실 너무 예쁜데 2,000원, 3,000원짜리가 아닌 것 같은데. 1,000원짜리 인형이라고 하기, 2,000원짜리 퀄리티라고 하기엔 너무 좋아요, 애들이 다. 그래서 와, 너무 예쁘다. 다른 애가 하나 있었는데, 영상에서 제 다른 영상이 하나 있는데 걔는 안 사왔어. 사는 딱 5,000원짜리고 1,000원짜리라서 5,000원이거든요. 근데 일부러 안 샀어요. 포켓몬스터 라플라스도 있었는데 안 샀어. 왜냐면 일단 라플라스는 피카츄가 집에 있어갖고 파일이랑 좀 별로인 것 같고, 또 모으긴 좀 그래요. 라플라스 귀엽긴 한데 제가 직접 모아본 적이 없어서 별로고. 마리님 샀을 것 같아. 그리고 다른 애는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건 다른 영상에서 하긴. 그래서 판매하시는 분이 아 이건 왜 안 사? 다른 거 하라고 했는데 왜 안 사시냐. 그래서 내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스타일이 뭘까 궁금하다고. 옷 이쁘게 만들어서 입혀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손재주가 없어서 옷까지 만들어주기에는 사실 좀 그런데 귀엽고 이쁘장한 모자가 있었어요. 잘 어울리죠? 오늘 1,000원짜리 인형을 리뷰를 좀 해봤거든요. 확실히 퀄리티가 좋긴 하지만 우리 구름이가 좀 비싼 인형이라서 차이가 좀 있죠. 얘는 그라데이션 진짜 귀여워. 얘도 나름 만족스러운 쇼핑이었습니다. 와라방 귀여워. 그리고 1,000원짜리 2,000원. 얘는 1,000원. 얘는 얘만 아무것도 없어. 불쌍해 뭔가. 그리고 이렇게까지 인형에서 이렇게 귀여운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잘 맞아. 이렇게 썸네일이 잘 보이게. 또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이렇게 보면 더 귀엽다는 거. 항상 한 인형만 보면 항상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참 귀엽답니다.